안산에서 수마트 게이트, 진림로인데 도로가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군요. 이 도로를 진입할 때마다 기분이 요상합니다. 용무치항에서 하루 차박을 해봅니다. 첫날 음식을 해먹기 귀찮아서 근처 맛집 뷔페 식당을 찾아서 갑니다. 가격도 싸고 맛난 식당이지요. 장고항가는 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오픈하는데 선상락 시간은 조사님들이 많이 들러서 식사하는 곳입니다. 다양한 반찬들, 수시로 바꿔주는 음식들, 짜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음식들이 맛있습니다. 볼락튀김과 고등어튀김, 개인적으로 볼락튀김 정말 맛있었습니다. 김치도 직접 만들어서 좋았습니다. 고객님들을 위해 도시락도 가능합니다. 낚시 올 때마다 꼭 한 번씩 방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달걀 후라이는 양심껏 알아서 한 개 내지 두 개만 갖다 드시는 것이 에티켓, 국도 마찬가지로 떠다 드셔야 합니다. 여기는 모두 셀프입니다. 콩나물 김치 해장국 짱입니다. 여사장님이 새벽 4시에 나오셔서 그날그날 새롭게 요리를 만들어 손님들에게 건강음식을 만들어 제공하신다 하네요. 식사를 마치고 이제 원투낚시를 해보려 합니다. 밤바다의 야경은 힐링하기 좋은 것 같네요. 까불어. 이거 뭐지? 망둥어 까부네. 뭐야? 뭐야? 망둥어 까불어. 응? 와. 망둥어 사이즈 좋네. 응? 사이즈 되게 커. 오늘 다섯 마리째다. 이거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망둥어는 계속 폭풍 입질하네요. 미끈거려 회뜨기는 힘들지만 떠서 먹으면 의외로 맛있지요. 구워도 맛있고요. 터기를 달래기 위해 갈매기 고기와 피조개 바베큐 구이로 식사를 대신 해봅니다. 바다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무조건 맛있는 것 구독자님들도 잘 아시죠? 사 먹는 음식보다 더 맛있어요. 힐링 그 자체입니다.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고 잡생각도 모두 사라집니다. 사이다와 더불어 마시면 최고지요. 대통령도 부럽지 않습니다. 최고입니다. 쓰레기만 되가져가기 잘하신다면 캠핑, 차박지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